이벤트 플래티넘 스타 트윈 스테이지 스페셜 레이지 크로스오버 개최와 함께 이전 천웅 이벤트하고의 변경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벤트 진행 방식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점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변경점은 3가지, 이벤트 덱 삭제, 피버 발생 필요한 게이지 획득 조건 변경, 각 보상 조정.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이벤트 덱 삭제인데, 본 이벤트 덱은 이전 천옥 이벤트에서 텐션 레벨과 피버 수치, 볼티지 수치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벤트 덱이 삭제되면서 텐션 레벨 시스템도 삭제가 되었고 피버 수치와 보상의 변경점이 생겼습니다. 일단 피버 수치는 이제 텐션 레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벤트 악국을 플레이할 때만 영향을 받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벤트 악국을 플레이하면 피버 게이지가 충전될 수 있게 변경. 이 게이지는 사용한 제한 사용량에 따라 틀려지며 피버 게이지 보너스 시 또 올라가는 양이 틀려집니다. 게이지 보너스가 없을 경우는 1제화에 4포인트, 2제화에 8포인트, 보너스 발동 시 1제화에 9포인트, 2제화에 13포인트가 오릅니다. 보너스가 발동이 되면 5포인트를 추가로 얻는 셈이죠. 그리고 피버 게이지는 첫 시작은 8포인트지만 두 번째부터는 15포인트,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한 번 채울 때마다 새로운 진척도가 5포인트씩 높아지는 방식입니다. 또한 동시에 볼티지 수치가 삭제가 되면서 이벤트 보상은 온전히 PT 수치로만 계산이 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들어오는 보상은 1일 PT 보상과 총 PT 보상만이 들어오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벤트에 앞서 후레시키 MV를 보고 싶은 분들에게 팁! 이벤트 페이지에서 재생되는 크레이지 크레이지와 무지개는 후레시키가 고정으로 등장합니다. 크레이지 크레이지 경우는 중앙은 시키, 오른쪽은 후레가 등장하며 미아와 엘레나는 왼쪽 두 자리에 배치하면 4인 조합이 가능. 무지개의 경우는 밑에 이것을 체크하면 후레시키 MV가 재생이 됩니다. 이번 변경점에서 이벤트 덱 삭제는 전 환영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벤트 덱은 기존 카드들이 강한 유저들만이 이득을 거의 많이 보며 텐션 레벨의 경우는 초반 피버가 너무 자주 발동이 되어 귀찮은 점이 많았고 후반에는 거의 발동하기 까다로워져서 힘들었거든요. 나쁘지 않은 패치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플레이 횟수만 늘어났을 뿐 개인적으로 밸런스적 문제를 보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